요놈 어딨어, 요놈. 요놈 어딨어. 어? 없네? 아이, 젠장. 여기서도 못 잡네. 아이씨. 어, 저기 있다. 요놈. 요놈 잡았다, 요놈. 요놈 잡았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쪼리쪼리 쪼리버기입니다. 요즘 로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요놈의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바람에 저도 요즘 출조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 쫄보냐? 코로나가 뭐 무섭다고 낚시도 못 다니냐?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여 자차가 없는 관계로 터미널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요즘은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버스 터미널과 공항이 제일 위험 지역이죠. 거기다가 집에 저만 사는 게 아닌 관계로 100번 조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출조를 자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젖줄인 가까운 한 리버에서 잠에서 막 깨어난 쉐끼쉐끼 붕어쉐끼를 잡아서 붕어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잡을 확률이 99.9999999999. 네, 비둘기 아니고요. 네, 동포동포 이댕궁 아리코스미. 네, 그냥 막 던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암튼 못 잡을 확률이 99.9%지만 최선을 다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으면 붕어 싸만코라도 사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아가씨가 동네 앞 슈퍼를 가더라도 화장을 곱게 하고 가듯이 아무리 가까운 한 리버에 나오더라도 전투를 할 때는 반드시 전투복을 입어야겠죠. 항상 패션을 중시하고 선도하는 딸리딸리 이탈리아 모더니즘 레트로 감성의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오늘 원래 낚시가게에서 생미끼를 사왔어야지 되는데 급하게 덥석 집어서 계산하는 바람에 예, 보십시오. 바다에서 쓰는 염장 개지렁이를 사오고 말았습니다. 예, 한마디로 똥망한 거죠. 아, 바부팅이 씨.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예. 그리고 날이 따스워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붕어 새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0.1%의 기적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손맛 좀 보려 했더만 선템만 하고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염장 지렁이가 염장을 지르고 있네요. 예, 꼼짝도 안 해요. 아이, 시댕. 똥망했네. 아이, 시댕, 이런 염장. 응?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냐? 아, 미치겠네. 오늘 날이 따스워서 그런지 고기가 여기저기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지금 저만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멍충이. 아이, 시댕. 에이, 쓰레기만 올라오지 마라. 아, 염장. 에이씨. 좀 전에 뻥안 치고 입질이 왔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도 희망이 보이네요. 히뜨다 히뜨 히뜨 위떼 뚜루뚜루뚜루 아예 아예 히뜨 위떼 뚜루뚜루뚜루 아이 시댕 아이 아까 잠깐 입질 있고 또 조용해졌어요. 아 그리고 좀 전에 저기서 막 엄청난 거 뛰었어요. 그리고 요 앞에서 엄청 큰 숭어가 이렇게 헤엄쳐가는 것도 있었어요. 예, 지금 여기에 고기가 엄청 많긴 많은가 봐요. 지금 1시간째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30분만 더 해보고 낚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럽게 졸리고 심심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리버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사실 기대 1도 안 했습니다. 암튼 고기는 못 잡았지만 입질 한번 받은 걸로 만족하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낚싯대를 던지니 기분은 좋네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예방법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알코올은 목구멍에 때리지 마시고 손에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술 마시면 면역력이 훅 하고 떨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암튼 각자 도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딸랑딸랑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꼭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다음에 봐요.